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엔 다양한 생각과 고민, 저마다 다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올해 EBS 국제 다큐 영화제는 다큐로 보는 세상이란 슬로건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인생들을 비추고 있는데요. 오는 8월 22일 월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EBS 1TV 방송과 EBS 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직접 영화를 보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셨다고요? 여기 아주 간단하게 원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IDF 관객 초청 이벤트. EIDF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번에 출품된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7일까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서 응모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개의 작품의 응모가 가능하니까 보고 싶은 영화는 모두 팍팍 클릭하면 되겠죠? 다양한 문화와 삶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EIDFN 독캠퍼스가 있습니다. 독캠퍼스는 2013년부터 시작된 EIDF만의 특별한 학교인데요. 다큐멘터리의 기획과 제작, 배급까지 실무 역량에 대해서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죠. 올해는 8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다큐멘터리 거장의 마스터 클래스를 비롯해서 원앙 소리를 제작한 고영재 감독 등 국내외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영화제 관계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다큐멘터리 전반에 대한 9개 강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수강료는 무료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고요? 강의 신청은 1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색다른 영화 관람을 원하는 분이라면 뜨거운 이 여름밤 고즈넉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8월 26일과 27일 밤 8시에 진행되는 EIDF 야외 상영 이벤트. 26일엔 아이스하키와 비슷한 얼음 위 스포츠인 밴디에 아프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도전하는 소말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나이스 피플이 상영되고요. 27일엔 기계 문명에서 벗어나 9개월의 긴 겨울 동안 전기도, 수돗물도, 시계마저도 없는 오두막에서 생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숲속에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8월 1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두 작품 중 한 작품을 골라서 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여름밤 하늘 아래 펼쳐진 극장에서 EIDF와 함께 하나뿐인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